안녕하세요. 카피지오 작업치료사 재활권 전문가 박영호입니다. 오늘은 파킨슨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팔의 스윙을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. 파킨슨 환자분들은 몸이 점점 위축되면서 이 어깨에서도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굽어져 있는 동작들로 이 상태 유지하면서 계속 걷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. 우리 어깨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좀 더 당당하게 잘 걷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. 자,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바로 앉은 상태에서 손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이 양쪽 어깨를 자연스럽게 앞으로 흔들어줄 거예요. 몸도 들썩들썩. 하나, 둘. 의외로 요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열, 둘, 셋, 넷, 여섯, 자, 이 동작이 좀 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한 50번 정도 반복해줄 거예요. 둘, 셋, 넷, 다섯. 엉덩이도 살짝 들썩들썩 해주면 더 좋아요.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이 어깨가 앞에 있는 어떤 물체를 살짝 친다는 느낌. 제 소리가 제 말이 좀 빠른 것 같으면 직접 회원분들 스스로 숫자를 외워가면서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하나 둘 동작을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. 자, 이 동작이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 싶으면 손을 좀 내려놓고 하나 둘 아마 손이 이렇게 자유롭게 좀 자연스럽게 막 앞으로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이것도 아까 처음 한 것처럼 이렇게 흔들어 줄 거예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 둘 조금 자세가 익숙해지나요? 자, 이때 팔의 움직임이 억지로 앞으로 이렇게 펴지면서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. 앞으로 한번 보내고 뒤에는 그냥 떨어지게, 앞으로 한번 보내고 뒤에는 떨어지게, 툭 앞으로 보내서 툭 보내주는 연습 계속 해주세요. 그래서 하나 둘 팔이 조금 덜렁덜렁 느낌이 좀 알 수도 있어요. 괜찮아요. 뻣뻣하게 펴서 가는 게 아니니까요. 조금 덜렁덜렁 느낌이 나게. 자, 시선은 조금 정면을 보고 연습해주세요. 자, 이때 몸이 앞으로 굽을수록 팔이 뒤로 가는 정도가 적어질 수 있어요. 때문에 조금 계속 펴려고 노력하고 뒤로 앞으로 뒤로 하나 둘. 자, 이제 이 동작이 좀 익숙해지셨으면 우리 집에 있는 이 물병이나 아령을 사용해서 연습을 해줄 거예요. 자, 방금 했던 것처럼 툭 앞으로 툭 약간 이렇게 어깨를 과장되게 보내줘도 좋아요. 연습이니까요. 우리 진짜 걸을 때 이렇게 걷진 않지만 지금은 동작을 연습하는 거니까 조금 과장되게 해주셔도 좋아요. 동작이 조금 되면 이제 발과 함께 연결해서 오른쪽 손이 나오고 오른쪽 어깨가 나올 때 왼쪽 발꿈치 살짝 맞춰 줄게요. 앉아서 하는 연습은 여기까지예요. 이제 다음 영상에선 일어서서 나눠서 하는 영상 연습해볼게요.